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석학이자 하버드의대에서 40년간 정신의학과 교수를 지내셨던 아서 클라이먼 박사님의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 시공사에서 출간한 바로 이 책, 케어의 저자인데요. 사실 그분은 수십 년간 의사로서 삶을 살아왔지만 갑자기 닥친 아내의 알츠하이머 발병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약 10년간 헌신적으로 아내를 간병하면서 돌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과정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돌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진정한 돌봄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번 울컥하면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우선 제일 앞부분을 잠깐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나가라고 조에는 소리를 지르며 침대에 들어와 있는 낯선 남자를 힘껏 때린다. 노여움과 분노를 온몸으로 표출하고 있다. 안 나가? 당장 나가. 조엔이 낯선 남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4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인 나다. 조엔은 낮잠에서 깨자마자 나를 보고 이렇게 반응한다. 나는 충격과 두려움을 숨기려 노력하며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말한다. 나야 나. 당신 남편. 화내지 말고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 뭐? 당신이 아서라고? 아니잖아. 이 나쁜 놈 사기꾼. 여기서 나가라니까 나가. 소리를 빽빽 지르다가 이제 몸까지 덜덜 떨면서 겁먹은 눈으로 나를 노려본다. 그녀는 우리에 갇힌 동물 같다. 자, 어떠십니까? 늘 함께 지내던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이런 상황에 빠진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사실 이 남편은 환자들을 통해서 늘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훈련받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경험한 그는요, 그저 충격적인 몸서리치는 비참한 남편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로서의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진정한 돌봄의 자세를 깨닫게 되고 스스로 통찰의 시간을 갖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저도 인턴부터 시작하면 의사생활이 벌써 올해 30년째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진정 그 환자들을 잘 돌보았는지 생각해보니까 정말 자신이 없어집니다. 또 이 책에서 아서 클라이먼 박사는 돌봄의 핵심은 현존이라고 말합니다. 현존, 프레젠스입니다. 그 부분을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의 핵심은 옆에 있음, 현존이다.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 생생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서로의 곁에 존재하는 일이다. 돌보는 행위는 우리 안에 현존을 끌어낸다. 돌봄은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억을 살피는 일로 이어진다. 나는 돌봄이 공포와 두려움의 순간들을 목격하게 되고 자기 의심과 무력감을 수없이 마주하게 하지만 그러면서도 진정한 인간적 유대감을 나누게 하고 서로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삶의 목적의식과 감사를 키운다는 사실을 배웠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진정한 인간적 유대감이라는 말이 끌렸는데요. 이 책의 후반부에는 아서 클라이먼 박사가 부인이 발병하기 이전의 삶, 즉 의사이자 학자로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만난 환자들 이야기 속에서 인간적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가까운 사람들과 진정한 인간적 유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 경우에는 매우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같이 사는 가족, 함께 일하는 동료, 매일 만나고는 있지만 이러한 유대감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대에 대한 인정과 공감을 잘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도 잠깐 나오지만 가족들조차 공감해주지 못한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던 환자에게 아서 박사가 그 증상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좋아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부분은요, 가정간병과 요양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곁에 둔 가족 보호자라면 모두 해봤을 고민인데요. 아서 클라이먼 박사도 같은 문제로 겪었습니다. 아내의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혼자 간병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지만 그는 계속 가정간병을 고집했습니다. 가족을 요양원에 보낸다는데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의미에서 실패자였다. 조엔에게 언제까지나 집에서 돌보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결국 그 약속을 지킬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다. 아이들은 어떤 말로도 나를 달래지 못했다. 의학적으로는 필요했지만 감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정 앞에서 내가 느낀 죄책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아내는 마지막 9개월을 요양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아서 클라이만 박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정간병 마지막 해를 지옥같은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성적,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밝히죠. 자신은 요양원을 감정적으로 배제했지만 모든 환자에게 가정간병만이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긴한 정보를 알려주는 실용서, 관광서는 많이 봐왔지만 돌봄에 관한 관점이나 태도를 바꾸게 하는 책은 정말 드물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감동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책 케어를 통해서 모든 마음의 풍요로움 채우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